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 화단에 호랑이발톱 바위솔 심어진 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하엽 정리도 좀 해주고 자구를 똑똑 떼어다가 또 화분에다 좀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질라 그러고 비가 올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따줘야 되고 정리를 좀 해줘야지 또 무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똑똑 따서 그냥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그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게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여기다가 바위솔 화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위솔을 호랑이 발톱 바위솔을 예쁘게 심어서 예쁜 디자인으로 여기다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쁜 모습으로 심어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화단에 바위솔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자구가 많이 번식해가지고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절구통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보겠습니다. 손질을 적당히 크기로 이렇게 했고요. 한 3cm 정도 길이로 남기고 여기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똑똑 따오는 이렇게 똑똑 따온 자구는 신기가 참 좋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자, 앞에다는 거미줄을 심어 보겠습니다. 거미줄 바위솔. 거미줄이 동영다육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오므라들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성장을 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오므라들었습니다. 이게 쫙 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다육이라서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 되고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하게 차가워지면 이렇게 쫙 펴집니다. 원래는 입이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위솔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또 떼운 겁니다. 어린 자구가 자라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거미줄 바위솔 심고요. 이거는 화분에다가 단풍새담을 심어놓은 건데요. 단풍새담이 이렇게 뿌리가 뻗치면서 여기서 굉장히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단풍새담도 굉장히 겨울 되면 하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한쪽으로는 너무 밋밋하니까 단풍새담을 이렇게 좀 디자인을 주고서 심겠습니다. 예쁜 돌이 있어서요. 이렇게 사이에다 이렇게 껴서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눌러주는 역할도 되고 숲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아이소 잘 자랐는데.